두 번째 축인 자기조절감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. 무슨 얘기냐면 한 분이 나는 인생에 내 인생에 만족을 못하겠다. 나는 자존감이 너무 떨어진다 하면서 저를 찾아오셨는데 입고 계신 옷이 다 명품이에요.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제가 명품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데 그냥 제가 봐도 알겠어요. 그냥 다 비싼 거예요. 그리고 본인도 본인이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인 줄 알아요. 이분들 들어오셔가지고 막 고급 차키 있잖아요. 막 BM 어쩌고 벤 어쩌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. 그 차키를 막 제 앞에서 의자에다가 막 집어 던져요. 샤넬백을 막 집어 던져요. 그러면서 원장님 이런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? 난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. 그래요. 머릿속에서 계속 저게 정말 필요가 없다는 뜻일까? 두고 나가시는 분은 없더라고요. 이분은 유능한 건 알지만 사실은 내가 원했던 삶은 이게 아니었다는 거예요. 이분은 조금 뭐랄까 좀 자유로운 영혼? 집시처럼 좀 살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으셨어요. 인생은 내가 유능한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내 인생을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는가 그것도 상당히 중요한 축입니다. 그래서 자존감의 두 번째 축은 이 자기 조절감,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핸들링 되고 있는가 이것이 충족이 돼야 돼요. 이게 충족이 안 되면 이 상당히 좀 작은 것에 예민하게 반응을 하게 됩니다. 예를 들어서 제 선배 중에 돈만 모으면 무조건 자동차만 바꾸는 선배가 있어요. 그래서 선배한테 물어봤어요. 형, 아니 그렇게 힘들게 돈 벌어가지고 왜 모든 재산을 다 차에다가 집어넣냐 하니까 이 형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. 홍준아, 자동차는 악셀을 밟으면 앞으로 가. 브레이크를 밟으면 서. 왼쪽으로 돌리면 왼쪽으로 가. 오른쪽으로 돌리면 오른쪽으로 가.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자동차밖에 없어. 그러는 거예요. 그래서 이분은 회사 가서는 하루 종일 상사 눈치 보고 고객들 비 맞추고 또 집에 와가지고는 아내 눈치 보고 자식들 눈치 보느라고 뭐 하나 내 맘대로 되는 게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이분은 자기 조절감, 내 인생이 내 맘대로 흘러간다라는 느낌을 받는 순간이 오로지 출퇴근할 때 올림픽대로에서 밟을 때밖에 없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이 차선은 그냥 평범한 차선이 아니죠. 이게 내 자존감인 거예요. 그래서 누가 이 차선 뛰어들어오면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. 왜? 내 자존감이 지금 딱 밟히는 느낌이니까.